자, 이번에는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 잡아볼게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여성은 M자 탈모가 없다. 이거를 M자잖아. 그렇지. 이렇게 속이면 M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네, 네. 하나, 둘, 셋. 없지. 나 있는 것 같아. 근데 아까 그 원장님 가져온 여자 그림 있었잖아. 아까 또 하나는 그 1단계부터 7단계에서는 요거하고 요 M자가 만나는 게 1단계, 7단계 있다 했는데 여자들은 내가 평생 살면서 여자를 많이 만나보진 않았구나. 하여튼 그래도 M자 이거는 없는 것 같아. M자. 아,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파지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이런 데 관리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여기가 모발이 얇아지거나 이러면은 화장품으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흑채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흑채가 가발 아니었어? 떨어진다니까. 아 진짜. 그래서 여성분들도 M자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저도 약간 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제가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약간 보면 집안에서 주도권 잡으면서 남성 호르몬 올라와. 이야! 하면서 이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호르몬적인 불균형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호르몬 공격으로 M자가 여성들도 똑같이 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X. 아, 성격에 대한 부분은 그렇네. 세수를 할 때 여자들 좀 이런 살포시 열하면 되겠는데. 이 두 사람이 좀 이런 성질을 밀어보니까 이게 쫙 올라가는 거야. 어? 그 성질을 부리지 말라니까. 맨날 이거 먹고 성질 부리라니까 그러지. 성공합니다, 선생님. 저희 세수하는 거 언제 보셨다고? 들켰네. 그럼 나도 그럼 X로 갈까? 제가 지금 원장님 눈을 질끈 감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아, 맞잖아. 맞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 아까 여자분의 네. 탈모 이거는 왜 그래 이야기 사진을 가온 겁니까? 일단 남성과 여성의 주된 탈모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법이 다른 거고요. 여성에게도 난소와 부신에서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성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소량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M자에 탈모가 올 수 있는데 남성과의 그 큰 차이는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분들의 헤어라인 소실이 오죠. 아예 네. 경계가 없어지는데 여성분들은 모발이 가늘어지는 형태로 모발이 가늘어지지만 헤어라인 형태는 남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생성돼서 있습니다. 그런 게 맞네요. 네, 있고 실제로 저희 의원에 와서 모발 이식을 받는 여성분들의 한 90%는 이런 M자 모발이 연모하, 가늘어지는 문제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이식한 모발도 탈모로 빠진다. 이식한 모발? 이식한 모발도? 자, 왜? 하나, 둘, 셋! 띠딩. 빠지지. 자, 이게 이식한 모발도요, 당연히 빠지겠죠. 네. 이게 왜냐면 옮겨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착을 못하면 거기서 빠질 수 있는 거죠. 같은 모발인 것 같은데. 가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살짝 그려봤는데, 네. 보입니까, 이거? 요 이제 이식할 때는요, 요 머리카락 여기 아니라, 요런 그. 아, 그 뿌리. 뭔가 뿌리 전체를 이렇게 뽑아서 그 신기 때문에 이게 머리카락이 나기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까 하여튼 이상한, 아니지. 하여튼 영어로 한 말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 가져와서 하면 빠질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그 지난번에 약 받으러 갔을 때 내 수술하는 장면 보이겠네. 요렇게 해서 그래 딱 심더라고. 근데 뽕뚱 붙이는 게 아닌 이상 사람 머리를 옮겨 심는데 당연히 빠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애지중지하지 않을까. 이식한 거니까 더. 저는 모든 수술이든 나중에 관리. 이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모발 이식 싹 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여자분들 뭐 이렇게 머리 세게 묶어가지고 여기가 또 막 자극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아니 그 지금 그래 뭐 가발 쓴 여인처럼 생각한다면 나도 오지. 아 그거 왜요? 먹고 말이야 담배 그냥 하루에 세 갑씩 피고 술 대빵 먹고 그냥 아무데나 자고 머리 안 감고 이러면 그래. 모발이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지. 그렇죠. 그렇게 가발 써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럼 오지. 아 진짜 바꾸시겠어요? 바꿔요? 아, 그게 빠진다면 오러 가야지. 아 진짜요? 아 지금 이거는 답을 말씀하실 때 원장님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함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함부로 살아도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전달 조건이 함부로 살아도.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40대 이상은 머리를 한 번도 감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 고쌤이 바꾸셨어요.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잘도 X입니다. 오! 괜히 바꿔서 괜히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 돼. 내가 그럼 네. 머리 안 감습니다 지금부터. 진짜요? 네. 일단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게 두 가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식한 모발이 관리를 잘 못하면 빠질 수 있다는 맞아요. 네. 근데 그 기간은 2주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7일에서 14일 동안 생착기라는 기간이 있어요. 네.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2주 동안 자리를 잡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담배를 많이 피고 막 살고 이러면 모낭 생착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럼 오늘. 그렇지만 지금의 질문은 이식에 성공한 모발은 과연 빠지느냐인데요. 이식에 성공한, 즉 생착기를 잘 지난 모낭은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지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아까 그림 그리가 그거는 좀 이제 맞는 말이죠?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원리는 모낭 뿌리를 이동을 하는 그 원리가 맞고요. 대신에 저희가 할아버지 뵈면 뒤통수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 있잖아요. 다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통수, 후두부의 특정 영역은 DHT 호르몬에 그 아까 말씀드린 탈모 유발한 호르몬에 저항성이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70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했을 때 남성분들이 뒤에 모발이 남아있죠? 저희가 거기에 있는 모발만 이식을 합니다. 일부러 튼튼한 애들만 뽑아서 이식하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자의 생착이 되면은 네. 빠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나 정말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제 세 번째 팩트체크 가볼게요. 모발 이식을 위해서 뽑은 머리는 다시 난다. 네. 뒤통수에 있는 머리를 뽑았을 때 그 네, 부분에 다시 난다는 거죠. 100%.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이거는 100%. 이거는 왜 100%냐면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을 뭐 이렇게 이식에 뭐 이런 뭐 메시지 드러내면 이게 막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우리 머리카락이 뭐 숨 몇백만 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 뒷줄에 이렇게 쫙 뽑으면 위에 머리가 밑으로 데리고 뭐 빡빡을 깎으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백고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그래 하면 모르겠는데 머리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더라고. 우리처럼 뭐 이만큼씩 막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보인다더라고. 안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게요. 저도 같은 이거 틀리면 다시 내 방송 나온다. 이게 만약에 이게 또 다시 난다면은 무한 리필로 계속 하세요. 그렇지.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맞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 신체가 대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돌려보려고 했는데 안 낚이네요. 이제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하시죠. 원장님 정답은요? 제가 너무 조금 수준을 조금 간과했나 봅니다. 다 정답. 이건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모발만 뽑으면 다시 모발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네. 아까 설명하신 게 정확합니다. 저희가 모낭 뿌리를 전체를 이식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시 모발이 날 수 없습니다. 뽑으면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커버해요? 그냥 머리를 좀 길러서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정도 모발이 있다고 치면 네. 10개 중에 한 개, 두 개를 뽑아요. 그래서 사이사이 뽑기 때문에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막 이식할 때는 막 몇천 모씩 하잖아요. 네. 그래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저희가 상처는 1mm 정도 남는다고 하거든요. 비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 1mm라고 하면 저희가 펜으로 점 하나 찍었을 때 정도예요. 맞아. 야 대단하네.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탈모에 대한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